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큼한 봄동 요리 해보겠습니다. 봄동을 선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밑둥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큰잎은 이렇게 모아서 드시기 좋은 크기로 한 두세 번 잘라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한 서너 번 헹궈주세요. 살살 해주셔야 돼요. 풋내가 나니까. 그리고 소쿠리에 담아서 물기를 쏙 빼주세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초록색에 빨간색이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 보이겠죠? 대파도 송송 썰어주세요. 양파는 반 개만 쓸게요. 채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3큰술,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4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오늘의 비법입니다. 바로 이 유자청이에요. 상큼함을 더해준답니다.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제 버무려 볼게요. 봄동을 넣고요. 양념장을 넣고 살살 버무려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풋내가 나거든요. 조물조물. 여기에 고소한 참깨를 휘리릭 한번 뿌려주시고 다시 한번 살살 버무려 주세요. 상큼한 유자향이 아주 좋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